소아청 소년과 진료 예약은 소위 1분 컷으로 불립니다. 진료 예약이 시작된 후 1분 내에 예약을 마쳐야만 그날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아청 소년과 오픈런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약 없는 대기 시간을 인내하는 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기본 소양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소아청 소년과 진료대라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아청 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71%에서 올해는 25.5%까지 급락했습니다. 개업하는 소아청 소년과도 줄고 있습니다. 소아청 소년과 개업 건수는 2018년 122곳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84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 소년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도 2017년 6%에서 지난해 23%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소아청 소년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외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애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도 의사 공급을 늘려 이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읽힙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